안녕, 종이나라예요. 오늘 접어볼 종이접기는 종이상자, 종이접기랍니다. 이렇게 종이상자를 접어보아요. 이렇게 종이상자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게 정리해놓았답니다. 우리 종이나라 친구들도 같이 접어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준비물은 가로 21, 세로 15cm의 크기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를 위로 네모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끝쪽 부분을 잡아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안쪽 선에 맞추어 세모로 접어주세요. 오른쪽 부분을 펼쳐주세요. 옆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을 따라서 세모로 펼쳐주세요.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왼쪽 부분을 펼쳐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옆부분에 손을 넣어서 선을 따라 펼쳐주세요.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옆에 날개 부분 한 장을 잡아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여기 보이는 위에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뒤로 뒤집어주세요. 똑같이 오른쪽 날개 부분을 가운데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왼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아래쪽 뾰족한 부분은 위에 가운데 표시에 맞게 올려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위에 보이는 여기 네모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부분 옆에 날개 부분을 잡아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치면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짜잔, 상자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여기 상자에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종이나라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나요? 이렇게 종이 상자를 많이 만들어서 정리함에 넣어두면 이렇게 편하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했나요? 종이나라 친구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